아,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막 그 막 뚫잖아요. 네. 뚫는데 그 영상이 있다고 그럼 옆에서 누가 찍어준 거예요? 아, 그건 이제 제 모습이 다 나오면 그건 누가 찍어준 거고. 누가 찍은 거죠. 네, 네, 찍어준 거고. 아, 근데 혼자 갔어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그 두두두 하는 걸 어떻게 찍어? 아, 그래서 혼자 갔을 때는 네. 사각대는 아니 여기 땅 파는 게 네. 조금밖에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아, 그때는 그냥 딱 뭐 얼마 잘 안 나와요. 아,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네, 네. 아,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그 소비자한테 고객한테 네. 뭐 찍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안 해요. 아, 안 하고. 아, 가끔 근데 이제 그 헤드 스트랩 해서 고프로로 찍을 때도 있는데 이제 워낙에 이제 바쁘고 그쵸.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네, 네. 아, 그냥 내가 손으로 잠깐 한 번만 찍고 그냥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나갔을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제 전체 모습이 안 나오고 그냥 이런 제 손만 나오고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네. 지금 그 편집 시간이 네. 몇 시간 걸린다고 그랬죠? 한 3시간에서 4시간이요. 아,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피곤에 쩔어 있어서 밤늦게 왔는데 그걸 또 그렇죠. 그날 올리려면 또 보통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보통 한 새벽 2시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네. 새벽에 올리는 게 많았어요. 새벽 네. 시간대. 근데 이제, 네. 이제 교육받고 나서 네. 이제 어떤 시간대에 올리는 게 더 좋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렇죠. 초저녁에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근데 요즘에는 그냥 그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새벽에 요즘에 새벽에 올려도 그냥 네. 항상 기본적인 조회수는 나오니까 네. 근데 웬만하면 이제 초저녁에 올리면 더 좋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또 라이브 방송도 하시잖아요. 아, 예, 예. 일주일에 한 번 하시나요?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요. 아, 네. 라이브 방송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되게 이거 될까 싶었는데 네. 어느 날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서 이제 켰는데 재미삼아 하신 거예요? 네네. 아, 네. 네. 구독자 몇 명일 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구독자 한 천 명 넘을 때. 네네. 네, 네. 아. 네, 넘을 때. 네. 그럼 사람들이 라이브 방송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뭐 궁금해하는 것도 많고 사람들이 그러면 라이브 방송에서 채팅을 하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보통 이제 누수에 관련된 거를 많이 물어봐요? 예, 예, 그렇죠. 예. 아, 팬들이 예. 누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군요. 아, 어떤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냐면 네. 저랑 같은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 아, 동종업 종에 네. 있으신 네. 분들. 예, 예, 예. 네. 동종업 업계 아니면 이 누수탐지를 네. 배우고 싶은 사람들. 아, 누수탐지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아, 예, 예, 예. 배우고 싶거나 네.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 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네. 또 똑같은 누수탐지를 하는 사람들. 아,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누수로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이제 고객. 아, 고객.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네.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아, 라이브 방송에서는. 근데 요즘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조회수가 여러분 누수에서 3천 조회수 4천 조회수면 진짜 많은 거예요. 예, 예.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제 거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네. 처음에는 누수 때문에 자기 집에 누수 때문에 제 걸 보게 됐는데 네. 그 누수가 다 해결됐는데도 왠지 뭐 중독성이 있다고. 네. 네. 그러니까 누수가 다 해결됐으면 이제 볼 일이 없는데. 네, 맞아요. 그냥 재미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또 이제 제가 그 누수에 대한 그런 정보를 이제 좀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음에 또 언젠가 또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누수가 이번에는 또 다른 원인으로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제 채널을 보면 이제 생활에 도움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계속 보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지금 이제 우리 사장님을 찾아와서 인터뷰한 거는 많은 소상공인 분들 또 혼자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케팅에도 되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상공인 분들이 왜 유튜브를 해야 할까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일수록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는 네. 요즘에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여러 상품 그리고 내 블로그가 최상단에 올라가려면 네. 또 광고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 광고비도 뭐 만만치 않고, 예, 만만치 않고 파워링크도 만만치 않고 예, 그렇죠. 예. 너무 포화 상태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게 되면 유튜브는 네. 일단 돈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예, 돈이 안 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오히려 네. 이제 광고 수익이 또 네. 나한테 들어올 수 있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네. 유튜브가 아, 정말 아니 그런 점에서 저는 유튜브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한번 유튜브에 관심 가지고 또 새해에는 좀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퍼펙트 누수를 한번 검색하시고 한 영상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은근히 재밌어요. 네. 그리고 중독성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서 왜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지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진짜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네,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사 이성입니다. 오늘은 1인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분들이 유튜브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한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유튜버를 찾아왔는데요. 이분 유튜브 진짜 잘하십니다. 그리고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 주문전화가 폭주해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오늘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일 하시고 또 어떤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나요? 저는 누수탐지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퍼펙트 누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수가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네. 이제 집에서 이제 누수가 발생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탐지기로 찾아서 이제 네. 새는 부분만 찾아가지고 고치는 네. 게 이제 누수탐지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누수 일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혼자? 제가 이제 이쪽에 발을 들여놓은 거는 총 기간은 10년인데 아 그래요? 네. 누수탐지만 한 거는 한 8년쯤 됩니다. 아 그럼 혼자 창업해서 하신 지는 얼마 됐어요? 제가 한 8년 8년 정도 됐어요? 네, 8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근데 누수는 하시겠지만 이쪽 보시면 이쪽 보시고 살짝만 네. 이렇게 하시면 더 좋고